어느 날 하늘에 번개가 침과 동시에 갑자기 퍼진 좀비 바이러스.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히어로들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작정 먹어버리기 시작했고, 결국 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간들까지 먹기 직전인 상황에 다다르는데, 이때 완벽한 타이밍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좀비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간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보내주기 위해 차원 이동 포탈을 고쳐내주지만, 소수의 인간들의 리더로 남고 싶었던 말콤에 의해 오히려 본인들이 다른 차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차원으로 보내진 좀비들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콤의 과욕에 의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원으로 보내진 마블 좀비들. 그중 스파이더맨은 또 다른 지구인 지구 Z로 도착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기에 적잖이 당황한 그는 초반에는 새로운 차원에 적응하지 못하고 덤벙대는데요. 정신을 차린 후 해당 지구는 아직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의 지구인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얼른 나머지 좀비들을 찾아야겠다 마음먹죠. 하지만 서둘러 이동하고 싶은 스파이더맨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에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웹슈터가 다 닳아버려 거미줄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결국 스파이더맨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혈관을 거미줄 대신 사용하죠.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빌딩에 매달려 신문을 펼치는 스파이더맨. 여기서 그는 자신이 단순히 차원만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과거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는데요. 해당 시기는 마피아들이 영생의 비밀이 적혀있는 석판을 쫓고 있던 시기였고, 스파이더맨은 이 석판의 비밀이라면 자신의 좀비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석판이 위치한 자신의 옛 대학으로 향한 스파이더맨. 여기서 어린 자기 자신과 메리 제인을 발견한 그는 메리 제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함과 동시에 엄청난 식욕이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키겠다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죠. 그 순간 갑자기 폭발과 함께 등장하는 악당들. 어린 피터 파커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서둘러 스파이더맨 슈트로 갈아입으러 떠났고, 그 사이 악당들은 좀비 스파이더맨을 보고 자신들을 막으러 온 것이냐며 달려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스파이더맨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악당의 목을 뜯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피맛을 봐 다시 식욕이 완벽히 돌아온 그는 악당들을 한 명 한 명씩 좀비 스타일로 상대하기 시작하죠. 우선 미스테리오를 박살내고 그의 뇌를 꺼내먹더니 일렉트로를 이용해 닥터 옥토퍼스를 감전시켜버립니다. 벌처는 깜짝 놀라 도망가기 시작하지만 스파이더맨은 그의 날개를 잡아 뜯어버렸고, 이를 이용해 일렉트로의 목을 날려버리죠. 이 기괴한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샌드맨은 본래대로라면 악당들이 싸움을 걸고 스파이더맨이 이를 가까스로 막아내면 자신들이 억울해하며 감옥에 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왜 규칙을 깨는 거냐며 소리치더니 이런 호러쇼에서 자신은 빼달라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열심히 식인을 즐기다 슬며시 고개를 드는 스파이더맨. 여기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전부 좀비로 변해 대학생들을 먹고 있는 광경을 말이죠. 자신의 본래 목적은 이들을 구하는 것이었다며 분노하는 스파이더맨. 그는 이러한 분노를 주변에 있는 좀비들에게 풀어버린 후 영웅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신의 낯짝을 다시는 쳐다보기 싫다며 얼굴 자체를 뜯어버립니다. 그리곤 왜 나는 항상 슬퍼야 하는 거지? 라고 말하더니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죠. 한편 좀비 스파이더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도망가던 샌드맨과 마주친 정상 상태의 스파이더맨인데요. 샌드맨은 그를 좀비 스파이더맨으로 착각했고, 인간이길 포기한 영웅에겐 자신도 더 이상 감정 따윈 없다며 그를 무자비하게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속에 엄청난 양의 모래를 들이붓더니 결국 그를 터뜨려버립니다. 이제 해당 세계에는 정의의 스파이더맨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좀비 스파이더맨만이 남은 것이었죠. 스타크 기업 본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토니와 해피. 해당 대화는 중국 측에서 스타크 기업을 완전히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토니가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기업을 팔기 싫어서가 아닌 알코올 중독자이기에 대낮부터 취해 있어 해당 사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였죠. 이때 지하실에 문제가 도착했다며 알람을 울리더니 갑자기 불에 타버리기 시작하는 한 기계. 해피는 급하게 불을 끄며 토니에게 해당 기계의 정체를 물었고, 토니는 리드 리차드가 오래전에 찾은 왓처의 물품 중 하나지만 자신도 어떤 용도로 쓰는 녀석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합니다. 어찌됐든 경고를 듣긴 했으니 지하실로 향해보는 해피. 그런데 이때 갑자기 자이언트맨이 나타나더니 그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말하죠.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여기가 바로 왓처가 차원 이동 장치를 숨겨둔 곳이 분명하다고. 좀비로 변해버려 열심히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해피. 이렇게 스타크 기업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해당 광경을 목격한 페퍼는 토니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알코올로 몸과 정신이 망가진 토니는 그저 마지막 술 한 잔을 즐기겠다며 숨겨둔 술병을 꺼낼 뿐이었죠. 이 와중 토니의 슈트를 챙겨 입고 그를 구하러 달려온 로디. 문제는 로디가 문을 열자 페퍼는 이미 좀비에게 물린 상태였고 토니는 그 순간에도 술이나 마시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비로 변한 페퍼가 토니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리는데 이때 토니는 깜짝 놀라 그녀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술을 뱉어버리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고 달려나가는 좀비 페퍼. 로디는 토니에게 마시던 술의 정체를 물었고 토니는 해당 술에는 암을 치료하는 나노머신이 들어있었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그 사이 사무실에 추가로 도착한 수많은 좀비들. 로디는 토니와 함께 서둘러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상하게 토니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는 로디에게 현재 슈트의 배터리가 얼마 없으니 공장으로 넘어가 슈트를 충전하라고 말하곤 자신은 여기에 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곤 자발적으로 좀비들에게 먹혀버리는데 이는 현재 자신의 정신 상태론 세계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로디가 공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라도 벌어주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토니는 로디에게 지금부터는 너가 아이언맨이니 세계를 잘 부탁한다고 외치며 덤덤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니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며 서둘러 공장으로 넘어가는 로디. 그는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감싸고 있던 모든 좀비들을 처치한 후 슈트 충전을 완료하는데요. 이때 주변에 있던 무전기에서 도와달라는 무전이 울립니다. 그리고 로디는 무전기에 대고 말하죠. 지금 당장 아이언맨이 날아가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소동보다도 훨씬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난리통 사이 자이언트맨이 왓처의 기계를 손에 넣었다는 것이었죠. 늦은 밤 도쿄. 수많은 닌자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엑스맨 단원 키티 프라이드. 이때 그녀의 눈앞에 울버린이 나타났는데요. 키티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해당 울버린이 좀비 울버린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키티에게 달려드는 좀비 울버린. 하지만 키티는 자신의 물질 통과 능력으로 그를 그냥 통과시켜버렸고 울버린은 키티 대신 닌자들을 먹어버립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키티에게 달려드는 울버린. 이때 그를 막아서는 한 사내, 바로 좀비 스파이더맨이었죠. 울버린을 벽에 내동댕이쳐 제압한 스파이더맨은 키티에게 손을 내밀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살고 싶으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밀 연구실로 키티를 데려온 스파이더맨. 그는 여기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줬고 현재 해당 세계도 좀비들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리고는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좀비들이 인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자신이 개발 중인 백신만 완성된다면 식욕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와중 계속해서 들러붙는 수많은 파리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키티.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파리가 꼬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연구실을 휘짚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녀는 한 방 안에 수많은 시체들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며 넘어질 뻔한 키티를 잡아주는 스파이더맨. 그리고는 마스크를 벗더니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키티는 너도 똑같은 놈이구나 라고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는데요. 이에 스파이더맨은 너가 맞다며 자신도 똑같은 좀비에 불과하지만 현재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좀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러기 위해선 울버린의 피가 필요한 상태라며 그에게 데려가 달라고 키티에게 부탁하죠. 한편 모두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울버린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좀비 울버린과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좀비 울버린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니 그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양쪽 다 불사의 존재이기에 도무지 끝날 기세가 안 보이는 이 둘의 싸움. 이때 스파이더맨과 키티가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합심을 해 좀비 울버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좀비 울버린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죠. 사태가 진정되자 이번엔 시선을 스파이더맨에게 돌리는 울버린. 그는 너에게도 좀비 냄새가 난다며 이 사태를 전부 설명하는데 1초를 주겠다고 했고 스파이더맨은 10분에 걸쳐 설명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좀비 울버린의 시체와 백신의 마지막 재료였던 울버린의 피를 챙긴 후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버리죠. 한편 그 사이 좀비 헐크의 공격으로 난장판이 된 뉴욕.
좀비 세계 헐크는 전편에서 죽었으나 자이언트맨이 이번엔 지구 Z의 헐크를 감염시킨 것이었는데요. 인간들은 이에 맞서 탱크까지 동원해보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센트리. 센트리는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힘으로 헐크를 패기 시작했고 제압당한 헐크는 브루스 배너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너는 센트리에게 너는 이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동정심을 호소합니다.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배너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며 손을 내미는 센트리. 그런데 이때 배너가 그의 팔을 순식간에 물어버립니다. 사실 인간으로 돌아갔던 것 자체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좀비로 변해버린 센트리는 말합니다. 이제야 너의 배고픔이 이해가 되는군 이라고. 그리고 이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스파이더맨. 그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 난리를 자기 혼자 해결하기는 무리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새로운 어벤져스를 결성해야겠다 마음먹습니다. 어벤져스 타워를 좀비 타워로 개조해 메인 아지트로 삼고 새로운 먹을 게 발견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좀비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기다림에 답이라도 하듯 인간이 발견됐다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신선한 육체를 먹을 생각의 신이나 제트기에 몸을 싣고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하는 좀비들. 그런데 해당 제트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폭격당해버리는데요. 바로 스파이더맨이 새롭게 결성한 뉴 어벤져스의 공격에 의해서였죠. 즉, 이 모든 게 스파이더맨이 파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뉴 어벤져스에는 좀비 헐크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본래 헐크와 듀오로 인간들을 잡아먹던 센트리가 헐크가 배너로 돌아간 사이 그를 죽인 후 먹으려고 시도했기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두 그룹의 싸움. 이 난장판 와중 문나이트는 썬드라에게 스파이더맨이 뭔가 수상한 것을 메고 있다며 그를 잡으라 외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에게 달려드는 썬드라. 하지만 그녀는 도중에 헐크에게 잡혀 반으로 갈라지고 마는데요. 썬드라를 막아낸 헐크는 외칩니다. 곤충인간은 자신의 친구니 아무도 못 건든다고. 문제는 헐크가 해당 대사를 외치자마자 퀵실버가 스파이더맨의 캡슐을 낚아채는데 성공하는 것. 하지만 이도 잠시. 그 역시 스파이더맨의 혈관 거미줄에 의해 잡혀 머리가 뜯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머리가 뜯겼음에도 계속해서 달리는 퀵실버. 당황한 스파이더맨은 저 캡슐이 없다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라며 아무나 퀵실버를 잡아보라 소리칩니다. 이때 파란색 불빛과 함께 달로 소환된 모든 좀비들. 이는 계속해서 왓처의 차원 이동 장치를 연구하던 자이언트맨이 드디어 작동법을 파악해 전투 장소를 옮긴 것이었죠. 조금 어리둥절하기는 하나 다시 시작된 이들의 싸움. 여기서 스파이더맨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며 저 캡슐을 열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이언맨은 퀵실버에게 미사일을 발사해 캡슐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울버린이 해당 캡슐을 잘라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캡슐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닌 샌드맨. 하지만 일반 샌드맨이 아닌 스파이더맨이 개발한 백신과 토니의 나노머신을 합친 물질을 가득 품고 있는 샌드맨이었는데요. 그는 캡슐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좀비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샌드맨에게 덮이게 된 좀비들은 착한 좀비든 나쁜 좀비든 모두 죽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더니 뜬금없이 왓처가 등장합니다. 왓처는 지금까지 이 모든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지만 가둬둘 순 있다고 말하는데요. 해당 말도 아리송하지만 이후에는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끝날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마법을 뿌리자 지구에 내리치는 번개. 해당 번개에 의해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빠졌으며 번개가 내리친 장소에는 인간 어벤져스가 출동하게 되죠.